네, 콜레스테롤 관련 얘기하겠습니다. 콜레스테롤이 높으면 안 좋다, 관리해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거거든요. 네. 예. 저도 난생 처음 듣는 소리예요. 왜 그 TV 광고만 보더라도 콜레스테롤은 낮추고 DHA는 높이고 이거 광고도 이렇게 많이 하는데 보통 이제 낮은 게 좋은 거 아닌가요? 보통은 수치를 낮춰야 된다고 저도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좀 아닐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네. 이제 보통 이제 콜레스테롤이 이제 혈관 질환을 일으키는 주범으로 알고 있어서 어떻게든 낮춰야 된다고 많이들 알고 계셔서 되게 이제 황당하실 수 있겠는데요. 네. 일단 콜레스테롤은 우리 몸의 생명을 유지하는 데 아주 필수적인 영양 성분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국내 모 대학에서 이제 연구를 했는데 콜레스테롤 수치가 이제 총 콜레스테롤 수치가 이제 데시리터당 200mg이 이하가 이렇게 정상 수치인데 네. 이보다 약간 높은 네. 210에서 249mg 이 군이 사망률이 가장 낮았습니다. 그리고 정상보다 오히려 낮은 군이 사망률이 높았다는 연구 결과가 있죠.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하고는 좀 이렇게 반대되는데 낮으면 사망률이 높았다고요? 큰일 날 얘기네요. 네, 이제 지금 깜짝 놀라시는데 이와 관련된 이제 국내 연구 이외에도 전 세계적으로 많은 연구가 있는데요. 네. 아주 유사한 연구 결과가 2015년도에 이제 일본에서 있었습니다. 전 연령층을 대상으로 그냥 놀라지 말고 그냥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깜짝깜짝 놀라게 하시니까 그러죠. 전 연령층을 대상으로 총 콜레스테롤 수치가 정상보다 높은 분이 가장 사망률이 낮았고 특별한 예외를 제외하고 정상보다 낮은 분이 사망률이 가장 높았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제 경향성은 고연령층에서 이렇게 민감도가 높게 나이가 많을수록 제가 짐작 하건데 저도 이제 그 병원을 이제 매년 제 검사를 받으니까 콜레스테롤 검사를 했을 때 이게 콜레스테롤 검사에서 하나가 나오는 게 아니라 이게 좋은 콜레스테롤이 있고 나쁜 콜레스테롤이 있고 뭐 중성 뭐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중에서 이제 좋은 콜레스테롤이 높아서 그런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맞습니까? 꽤 정확하게 알고 계신데요. 우리가 병원에서 지질 검사를 한다고 하면 보통 수치가 네 가지가 나와요. 네네. 지금 저희가 말씀드린 건 총 콜레스테롤 수치를 말씀을 드린 건데 네. 이 총 콜레스테롤 수치 말고도 우리가 흔히 좋은 콜레스테롤이라고 알고 있는 HDL 콜레스테롤이 있고요. 그다음에 LDL 콜레스테롤, 나쁜 콜레스테롤이라고 많이 알려져 있죠. 그리고 중성지방 이 세 가지 항목들이 쭉 나오고 그 다음에 총 콜레스테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얼핏 들으면 아 그래 좋은 콜레스테롤이 높았을 때도 총 콜레스테롤이 올라갈 테니까 HDL 영향이구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물론 어느 정도는 있을 수 있는데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 콜레스테롤이 높았을 때도 이런 건강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은데 이제 더 의심스러워지죠. 네, 나쁜 콜레스테롤인데도 그렇다는 거죠. 심지어 이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 콜레스테롤이 너무 낮을 경우에는 뇌졸중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뇌졸중이요? 뇌졸중은 보통 이제 콜레스테롤이 높으면 이제 뇌졸중 조심하셔야 됩니다. 김경식 씨 콜레스테롤이 높아요. 이거 저게 술 담배 다 끊고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게 전혀 이게 상식 바뀌네요, 지금. 그래서 지금 연구 결과들이 좀 나온 것들이 있는데요. 미국 하버드 의대에서 브리검 여성병원에서 연구를 한 결과예요. 그 대상은 여성들을 대상으로 해서 45세 이상 여성 한 2만 8천여 명 정도를 대상으로 연구를 했는데요. 콜레스테롤 수치를 아까 따져봤을 때 LDL 콜레스테롤 같은 경우는 보통 정상 수치를 100에서 한 130mg per dl 정도를 정상으로 보거든요. 그런데 이것보다 수치가 더 낮은 70mg per dl 이하인 여성들이 이 정상 수치에 있던 여성들보다 출혈성 뇌졸중에 걸릴 확률이 무려 2.2배 더 높았다고 합니다. 아니 LDL 나쁜 콜레스테롤이 낮은 사람들이 걸릴 확률이 높다. 이거 우리 상식을 완전히 뒤엎는 건데. 근데 그 실험할 때 말이에요. 똑같은 환경이었냐 이것도 중요한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 뭐 담배 피거나 그렇죠. 술 마시거나 맞아요. 아니면 가족력이 있거나 이런 거 염두에 두지 않았나? 사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비교군 연구를 할 때 반드시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대상자들의 평균을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한 대로 뇌졸중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인자들 보면 뭐 나이나 성별, 흡연 여부도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바로 고지혈증 약을 먹고 있는지 여부. 이런 식으로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인자들을 모두 보정을 한 후에도 역시 같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야, 그럼 좋은 콜레스테롤
콜레스테롤, HDL은 어떤 영향을 끼쳤습니까? 우리가 HDL이 좋은 콜레스테롤이라고 하는 이유가 혈액 중에서 이렇게 콜레스테롤이 돌아다니잖아요. 네네. 이걸 간으로 이동시켜서 대사를 하도록 만들기 때문에 오히려 혈액 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출 수 있어서 좋은 콜레스테롤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뇌졸중 위험증을 줄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의외로 LDL 콜레스테롤은 별로 긍정적인 효과가 없었어요. 그래요?